모르겠다. 여러분, 재현이 우는 거 보고 싶죠? 좋아하십니까? 뭐. 집에 걸어가고 싶어? 아, 네. 그, 이렇게 해서 저희는 단 한 곡만을 이제 남겨두고 있고요. 저희 120분 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, 저희도 이제 120분 공연하는 거는 오늘이 처음, 이번이 처음이거든요. 그래갖고, 어떻게 채우지? 뭐, 이게 채워질 수 있을까 했었는데,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채워진 것 같습니다. 오늘 정말. 그래서. 네. 너가 이런 멘트는 처음 봐. 아니, 자주 해요, 저. 누구랑 한 거지? 네. 여러분들과 또 저희의 마음으로 채워진 그런 무대였던 것 같고요. 120분이었던 것 같고요. 저희는 마지막 곡 들려드리면서 또 그만 인사를 드려보도록 할게요. 마지막 곡은, 뭘까요? 원곡자로 한번 말씀을 해볼까요? 네, 그, 제가 음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고, 이게 맞는 건가 싶은 그런 이제 고민이 들 때, 새벽에 술 마시고 집에 가다 왔습니다. 간판을 보고, 신촌에 가면은 바 있어요. 저희는 안 가봤는데,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가보세요. 저희 노래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, 그쵸? 안 나올 것 같은데. 안 나올 것 같긴 한데. 그, Where Are We? 라는 곡이고요. 동명의 바가 신촌에 위치해 있으니까 꼭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분위기가 아주 좋고 술이 아주 비쌉니다. 많으시면 한번 가보세요. Where Are We?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